그게 뭐지? 뭐였다? 머우 새로 아, 나왔어. 머위 때. 응, 머우 때는 이거 벗겨야지 돼. 그렇게, 이렇게. 고구마 줄기처럼. 응, 근데 그냥 까면은 물이 들어, 손에. 손톱에 막 이렇게 물이 드니까 이렇게 까. 까야지 실처럼 질겨서 안 까면, 못 먹어. 이걸 이렇게 벗겨줘야 돼. 이렇게 다 깠구나. 이거 부드러웠을 때는 이파리고 되고 다 먹을 수 있어. 세면은 배만 먹는데 대체. 여기서부터 대부터 담궈. 한 2분 됐다. 응. 아, 데친 다음에 깨끗이 씻어줘. 찬물에. 깨끗하니까 두부 씻어서 그냥 이리. 아, 물기를 짜주는구나. 짜죠. 된장 붓고 된장 한 스푼. 이제 마늘 반수저 이거 넣고 그리고 여기 양념 썰어놓은 거 이제 잠깐 이거 개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양념을 넣어야지. 아까 청양고추랑 파썬 거. 섞어. 이제 이 나물을 넣어. 머위를 요즘 건 머위가 부드러운 때인가? 부드러우니까 다 온통 다 먹어. 이 머위가 맛있어, 무쳐놓으면. 참기름. 이제 깨. 깨. 이건 간단해. 이제 다 끝났어. 먹어봐야지. 간이 딱 맞아. 아, 딱 맞아? 응. 된장으로만 간을 하는구나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어볼까?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파인애플. 이건 뭐 있대? 아니, 뭐지? 뭐이. 뭐이. 먹어봐. 쌉싸름한 이거. 맛있다.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구나. 맛있게. 금방 해도 맛있게. 물김치도 맛있고. 난 날마다 먹었어. 유튜브. 머리가 맛있네. 쌉싸름한 게 맛있지.
제철 나무를 자꾸 해먹고 그래야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우리 누나들은 아무것도 안 해먹고 김치만 먹다가 뭐 고기나 먹다가 이런 걸 자꾸 해먹는 거야. 할 줄 알아야 하지. 귀찮으니까. 원래 제철 음식이 제일 좋대 사람한테. 아주 이게 입맛을 돋구네. 짭스름한 찐 맛이. 그러면서 또 청양고추가 씹히니까 매콤한 게.